네, 안녕하세요. 레인지과학과 최민희입니다. 저는 오늘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제목이 소렌 로렌스, 롤라스 이마지너리 프렌즈라고 아주 낯선 제목인데요. 소렌 로렌스는 롤라라고 하는 캐릭터, 롤라의 상상 친구고요. 롤라는 6살 때 아주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입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아주 천리란 오빠가 대답을 하기 곤란할 때 롤라의 상상 친구인 소렌 로렌스 라고 얘기하라고 시킵니다. 인사이트가 많으신 교수님들이 잘 예측하셨겠지만 저희 수업에서의 제너레이티브 AI는 롤라의 상상 친구인 소렌 로렌슨 같은 존재입니다. 답을 때때로는 틀리게 말하고 아주 엉터리 같은 답을 말할 수는 있지만 롤라가 결국 답을 얻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소렌 로렌슨하고의 상호작용으로 도움을 얻습니다. 저희 수업의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올해 첫 설립한 신설된 뇌인지 과학과의 첫 학부 수업입니다. 사실 신경세포 생물학은 아주 기본적인 수업 과목입니다.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이 아주 원어민들이 멋지게 강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업 시간에 똑같은 지식을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목표는 이렇게 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능인 신경세포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심도 깊은 뇌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라이트 퀘스천을 만드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걸 교육 목표로 했는데 수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 전체적인 어세스먼트 중에 아주 기본 지식을 보는 건 한 40% 그리고 나머지 60%는 리포트 점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리포트 과제가 나갔는데 그 리포트 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수학으로 따지면 계산의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리포트 과제였습니다. 결국은 라이트 퀘스천을 찾는 훈련을 시켰던 수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가 하는 사고, 생각 자체를 인터랙션 하는 그 방법을 중요한 것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너티브 AI를 사용할 수업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이런 노트북 사용을 허용했고요. 강의 중에 생기는 질문을 항상 그 코피 앤 페스트 해서 제너티브 AI를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쓰는 교재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뉴로사이언스 텍스트북이었습니다. 끝에 보면 항상 그 리뷰, 가장 유명한 리뷰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 코피 앤 페스트 해서 제너티브 AI를 붙여보고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틀린 잡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의 소스는 어디였는지를 항상 학생들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강의한 그 세포생물학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과제였던 right question을 만들 수 있는 그 상호작용을 하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수업 사례의 첫 번째는 사실 제일 먼저는 올바르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의 지식을 잘못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20, 30년 동안의 변함이 없었던 아주 기본 지식만을 습득을 시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아주 제너레이티브 AI 번역 능력이 좋긴 하지만 한문의 단계에서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영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그런 것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꼭 영어를 사용하도록 장려를 했는데요.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고 다음 문장을 또 넘어가는 그런 도움을 받도록 장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너티브 AI의 그 대화의 기술인데요. 절대로 제너티브 AI한테 이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지 않게 훈련을 했습니다. 제너티브 AI는 언어를 생성하는 생성 AI 입니다. 말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면 아주 똑똑한 학생처럼 보이지만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요. 챗GPT도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로 무엇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질문의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아서 질문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치료법을 검색했는 경우와 그리고 그냥 구글링을 했을 때 얼마큼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를 비교하고 그리고 어떤 게 더 정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더 가까이 갔는지도 비교하는 리포트 과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직접 내는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어떤 퀘스천을 썼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언급하게 했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학생들은 학기 후반에 리포트를 낼 때 훨씬 좋은 소스를 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잘 첨부를 했습니다. 수업의 적용 효과는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제너레이티브 AI를 금지하지 않고 이거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 준 것만으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너티브 AI 사용을 자유롭게 해서 강의자로부터 그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수업 주제를 고민하고 질문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너티브 AI가 수업에 너무 필요하고 이렇게 상상친구가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계속 그 교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제너티브 AI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놀라의 이마지너리 프렌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더 극복함으로써 인간은 더 진화되고 뇌과학자 입장에서 더 큰 과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너티브 AI의 긍정적인 방향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